의료와 건강관리에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측정한 건강정보를 자동으로 전달받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수지구 보건소가 시행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에 선정돼 수지구 보건소가 실시합니다. 아직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복부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시민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스스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건소에서 건강 상태를 검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게 상담받은 후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와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 스마트 의료기기를 무료로 받습니다. 이 기기들로 측정한 데이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으로 보건소로 전송되고 보건소의 전담팀은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대상자들이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입력하면 실시간 답변도 해줍니다. 집에 이런 그 기구들이라든지 뭐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제공해 주시니까 이제 뭐 제가 궁금할 때마다 이제 수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직접 병원이라든지 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상자들은 6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보건소를 방문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30대에서 50대 건강 고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데요. 이분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건강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신체 활동, 식단, 이런 거에 대해서 개별 맞춤형 상담을 받고, 또 제공되는 스마트 기기로 집에서 측정도 해봄으로써 자신의 건강 변화 정도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좋은 생활 습관으로 교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생활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모바일 헬스케어. 수지구 보건소는 새로운 서비스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만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방침입니다.